활동 내가 읽은 옛 노래 세 편, 제막매가에서의 느껴지는 분위기, 루이가 죽었지. 안타까움과 삶의 무상감. 하지만 미타 차례 갈 때까지 돋닦고 있을게. 종교적 내세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우와, 화자의 단호한 의지가 느껴지는구나. 동짓달 기나긴 밤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인 거지. 님 없이 외로이 보내야 하는 여인의 고독한 모습과 애절한 그리움, 기다림을 느낄 수 있었어. 향가. 제목을 볼게요. 뭐라 그랬어요? 죽은 누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노래. 화자가 처한 상황은 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창작 동기,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와 종교적인 의식. 다음 시어나 식구가 의미하는 것. 떨어질 잎한 가지 가는 곳 이른 바람 이거 전부 다 앞에 본문에서 확인했었죠? 네, 또 읽으면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 같아서 얘네들은 읽을 시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아닌데요? 복습하셔야지 집에 가서 이렇게 됐을까? 어차피 복습할 수밖에 없어 옆에 문제 풀려면 이 몸이 죽어가서를 지은 성산문의 삶을 설명한 글이다. 백설이 만건곤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이미 그냥 우리 가 하고 갑시다. 백설. 세조의 세력이 만건곤 득세를 할지라도 나는 혼자서 푸르게 푸르게 지내겠다. 백설하고 한번 맞서 보겠다. 세조의 무리와 맞서 보겠다.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켜 황보인 김종서를 죽이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어린 조카 단종을 위협하여 왕위를 빼앗았죠. 성산문은 박팽년 유흥보 이계둔과 단종복위 운동 계획하다가 걸려서 모진 고문당하고 계획은 수포가 되고 끝까지 저항하다 죽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육신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 가면 사육신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사육신들 그런 묘비들이 다 있지. 묘비들이 몇개 있을까? 사육신이니까. 죽은 6명의 신하들이니까 6개 있어야 하지만 7개가 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자기네 집 족보 보고 자기 조상님들 막 보고 있었는데 원래 사육신만큼 했으면 했지 덜 하지 않았네? 라고 해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이겨서 그 아저씨 조상님이 사육신 그 공원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7개야. 후손이 똘똘하면 조상님이 덕을 본다. 뭐 이러한 이야기인 거지. 백설, 수양대군 및그 세력. 백설, 독야청청, 나 너희들에게 저항하겠다. 이런 거죠. 수양대군과 그 세력이 왕위를 찬탈하는 상황에 한거하는 굳은 의지, 끝까지 절개를 지키겠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동짓달 기나긴 밤을에서의 화자의 상황은 사랑하는 님 없이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어요. 가정적 상황이 뭐 있을까? 밤을 잘라다 넣어놓고 님이 오면 다시 펴야지. 님에게 지극정성으로 대하며 평생토록 사랑할 것이다. 화자가 처한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겨울밤 혼자 지내면서 밑줄, 힘든 시간을 줄이고 싶어요. 동짓달 밤을 잘라두었다가 님이 오신 날 밤에 펴서 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길게 연장하고 싶어요. 어쩜 이렇게 낭만적인지, 언니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문학사의 흐름으로 봐서 이제는 글의 종류 자체에 대해서 조금 볼 거예요. 향가는 4구체, 8구체, 19체가 있고 가장 정제된 형식이 19체. 향가라는 문학 양식의 완성된 형태. 19체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보통 4, 4, 2로 나눕니다. 밑줄 긋거 없이 4, 4, 2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됐고 밑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막매가 향가도 세 부분으로,
이 몸이 죽어가서 동짓다 기나긴 밤 시조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향가는 사사이로 나누면 되지만 이 몸이 죽어가서 동짓다 기나긴 밤은 초장, 중장, 종장,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나눌 수가 있고, 밑에 나와 있는 2번 괄호는 빨간색으로 별표 외우는 겁니다. 얘는. 이걸 바탕으로 향가와 시조의 형식적 공통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3단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의 시작이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얘까지 같이 확인해 놓고. 아까 제막매가 이야기를 할때 님의 침묵 잠깐 말씀을 드렸죠? 한용운 선생님은 어때요? 일제강점기에 스님으로서 독립운동가로서 살아오셨던 분. 그래서 한용운님의 시에서의 님은 주로 조국, 나라로 우리 지켜야 할 나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사람 인생이라는 그래에 만나면 떠나지. 하지만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은 결국엔 언젠간 떠나게 되어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별합니다. 회자정리. 떠날 때에는 떠난 사람은 반드시 반대로 돌아올 거예요. 거자 필반. 그러니까 이거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고, 돌고 도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인생사 돌고 도는 거구나. 불교의 윤회 사상. 불교의 윤회 사상이 바탕되어 있군요. 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있지 않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불가능한 이야기를 해줬다? 역설법. 제 국조를 못 이기는 나의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 님이 지금 없어. 부재를 휩싸고 돕니다. 나의 사랑의 노래로 님의 부재를 어떻게 극복합니다. 의지적인 태도가 또 같이 나타나 있네요. 어디가 있냐? 둘다 불교 사상이 나타나 있고요. 회자정리 거자필반 만나면 이별하고 이별하면 만나는 사고가 공통점은 불교적 사상이 나타나 있다. 불교적 사상으로 종교의 힘으로 이별의 힘을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는 귀여워. 작자 미상의 조선 후기의 밑줄 사설 시조고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초장. 여기가 중장. 그리고 여기가 종장.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중장이 엄청 길어져 있네요. 그게 사설 시조의 특징이지. 개를 연화문이라 기르되 한 십여 마리 기르고 있는데 요 개같이 얄미우랴. 유독 얄미운 개가 한 마리 있어. 내가 싫어하는 미운님이 오면 꼬리를 회회치며 쥐띠락 나리띠락 반겨서 내닫고 내가 싫어하는 놈을 너무 좋아해. 고운님,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 뒷발을 바둥바둥 무르락나르락 캉캉 짖는 요 도리암캐, 요 개자식.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이 있으랴? 너 굶겨버릴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요 개를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 이 원망은 누구에 대한 원망? 나에게 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인 거지. 즉,
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을 개한테 투사하는 거죠. 뒤집어 씌우는 거죠. 아,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어가지고 시험 점수가 떨어졌잖아. 이런 정도의 느낌? 이 몸이 죽어가선 평시조 앞에 거다 했으니까 여기만 볼게요. 개를 여러 마리 기릅니다. 사설시조. 일상생활에서의 흔히 쓰는 소재를 썼습니다. 아, 꼴배기 싫어. 솔직한 감정이 있고요. 아이고, 들떨어지게 개한테 그렇게 원망해봐야 뭐하니? 해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빨간색 밑줄, 오히려 형식상 특징이 중요해요. 중장의 길이가 다소 길어져 있습니다. 뭐, 어떤 책에 보면, 장황하다. 장황하다. 수다스러운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해 줍니다. 순 우리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옵시다. 방금 읽을 개를 연화문이라 기르되, 님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심정을 흔히 접할 수 있는 개의를 소재로 해서 해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미운님은 반갑게 맞이하고 고운님은 쫓아버리는 얄미운 개를 원망하지만 사실은 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을 전다, 떠넘기는 기발한 발상입니다. 됐고, 의성어, 의태어 등 음성상징을 쓰고 있고요. 앞에 제막매가 이 몸이 죽어가서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의성어 쓰인 거 하나 있었어. 어디 있었어? 동짓달에 있었어. 그러니까 음성상징어 옆에다가 요렇게 비슷합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과장된 표현과 기발한 발상. 님에 대한 그리움을 해학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밑에 제막매가의 내용과 형식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승 발전되어 온 양상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 19체 향가 3단 구성, 시조의 3단 구성으로 이어집니다. 19체 향가와 시조 둘다 3단 구성. 19체 향가 제막매가 구행에 나타난 감탄사가 시조 척부 감탄사 자주 나타납니다. 혈육의 죽음으로 대한 안타까움 제막매가를 현대시 산문에 기대어, 산문에 기대어도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 안타까움을 표현한 현대시예요. 그렇게 뭐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다음, 뒤에 나와 있는 22, 23페이지 확인하시면 되고, 24페이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안온 친구들 잘 들어. 앞에 나와 있는 페이지 문제에서부터 26쪽까지 문제 푸셔야 되겠고, 27, 28까지 읽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안온 친구들 잘 들어. 처음부터 26페이지, 20 어디가 있냐. 처음부터 28페이지까지 문제풀이하고, 채점하고, 틀린 거 가져오고, 거기까지가 숙제예요. 오늘 안온 친구들 잘 들어. 내 얘기구나 싶을 거야. 오케이, 수고했고,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